준플릭스 총덕후 지망생 토이스타 글록 17 들고 왔습니다. 거의 댓글에서 스토킹하다시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글록이 하나 있는데 말이죠. 그것도 14만짜리가 있는데 아 그리고 또 카메라를 좀 앞당겨달라 느낌 있는 외모를 보고 싶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때요? 자주그량 다 빼고 얼굴이랑 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래 그냥 글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메탈 소음기까지 같이 주문했습니다. 자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샥! 샥! 칼 쓸 때 조심하세요. 샥! 깔끔하게 세 방이면 끝나죠? 한 방 더 끌고 와야겠습니다. 열어! 이야하! 일단 이 포장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 문방구 가면 5,000원에 살 수 있는 그런 가격 대비 엄청난 퀄리티다. 엄청난 외적인 퀄리티에 몰빵을 했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만 20세 이상만 사용하시래요. 박스는 갖다 치우고요. 글록 17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대박 사건! 퀄리티 보세요. 우리가 문방구에서 보던 그런 퀄리티가 아니야. 해달라는 이유가 있었네. 이게 14만원짜리거든요? 이게 한 2만원, 3만원짜리 한 2만원 정도 하는 토이스타 거 거의 똑같은데? 가기는 오스트레일리아 적혀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총 맞죠? 글록 두르고 있는 이게 G를 상징하죠. 글록 글록 17이라는 또 각인이 달려있고요. 9 곱하기 19 99단 연습하라고 또 9 곱하기 19가 개소리! 각인은 진짜 리얼해. 그리고 탄창 멈추기 눌려주고요. 요거는 대놓고 플라스틱 탄창은 슬라이드 스탑인가? 와우! 와우! 된다! 소음기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기도 광택 처리 잘했어요. 역시 토이스타 이번에 작정을 했네요. 슈바! 이거 안 꽂혀요? 이거 칼라 파츠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제거해도 돼? 렌즈를 잡고 한번 돌려볼게요. 뭐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씨, 뭐야? 다행이다. 씨, 됐다. 됐다. 씨, 요거를 따뜻한 물에 불리라고 했는데 그냥 잡아 당겨도 된다고 해서 뽑았는데 따뜻한 물에 불릴게요. 아야, 됐다. 와, 씨. 오케이. 자, 칼라 파츠 제거했어요. 칼라 파츠 제거하면 이쁘긴 한데 우리나라 법이 안 그러니까 나중에 또 붙여야 돼요. 소음기를 달아보겠습니다. 소음기를 시켰으니까 소음기를 달아봐야죠. 소음기 달린 글록 쉽지. 근데 앞으로 대가리가 휘었어요. 이러면 총이 곡선으로 날아가죠. 아, 간지 안 살아. 잉! 오! 소리는 바뀐다. 그러면 이제 또 사격을 해봐야겠죠? 어디다 쏴보냐? 와 대박이네. 뭐야? 쎄다. 쏴볼게요. 와 마지막. 와 대박. 오 씨 이거 아니 통스타 뭐야? 이거 파 있는데요 이게? 이거 찌그러진 거야 이거. 이거 파워는 진짜 살인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간지가 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 무럭무럭 성장을 해서 더 좋은 액션 영화와 총이 나오는 영화들을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총덕후 지망생이었습니다.